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4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 것 없이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천자 중에 제대로 된 자유파의 전사는 찾기도 어려웠고 마고좌파 출신이나 좌파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시다시피 저질 좌익과의 전투력이 돋보이는 인사 중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소연 변호사는 아예 경선 컷오프를 통해 탈락시켰고 어렵게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는 공천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재명 조국으로 대표되는 좌익 세력의 득세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면서도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전국 곳곳에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보여주는 모습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독자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임시로 만든 낙선자 모임을 당 정식 조직으로 발전시켜 원내대표에 대응하는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낙선자 가운데 상당수는 영남권과 친윤 위주의 원내 당선자들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소위 중도 타령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50여 명은 5월 17일과 18일 광주광역시에 찾아가 1박 2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소위 국민의힘 혁신 방안입니다. 이들은 5.18 기념식에도 단체로 참석합니다. 손범규 원외조직위원장 임시대변인은 현재까지 5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원외조직위원장 모임은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64명 중 159명이 속한 모임입니다. 지난 19일 총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낙선자 총회에서 결성된 TF 태스크포스가 시초입니다. 광주를 첫 워크숍 장소로 정한 것은 영남권 위주 의원으로 구성된 색채를 벗고 소위 쇄신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2020년 총선 지난 4.15 총선 직후에는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바가 있습니다. 원외 낙선자들은 이번 모임을 당규에 있는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손범규 대변인은 당규에 협의회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회장을 뽑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만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규에 있는 이 협의회는 지금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선출한다면 사실상 원내대표에 대응되는 원외대표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에 대해 원내와 원외로 당이 쪼개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초선 당선자는 원외는 개혁, 원내는 반개혁이라는 도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얼마든지 원외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외라는 한계상 오랫동안 조직을 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낙선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대한국당의 오상종 단장은 낙선자들이 세력화한다는 소리도 우습지만 뭉쳐서 한다는 소리가 5.18에 광주를 가겠다네요. 짝사랑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80 넘은 김종인은 광주 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이준석은 뻑하면 눈물바람으로 읍소했고요. 한동훈까지 들이밀었는데 안 됐잖아요. 자기 정체성 버리고 중도 타령하면 누가 그들 떠나 봅니까? 집토끼들은 죄다 뛰쳐나갔는데 이 덩신들은 엄한 데서 실패 원인 찾고 있네요 라면서 낙선자들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자유대한국당은 또 카드뉴스를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집 나간 조강지처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딴 여자한테 끌떡거리는 남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총선 패배 낙선 원인은 보수 정체성 버리고 집토끼 결집 못 시켰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도 국민의힘 당내 일각의 이른바 무슨 중도 탈영이니 혹은 영남에 대한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부상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거부해야 할 법원이라면 대통령 거부권을 얼마든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남 자민련이니 수포당 즉 수도권 포기 정당 같은 자조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과 타협도 하고 잘 설득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부담을 유도해도 거부해야 할 법안이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자제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이 국가 이익이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 거부해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지켜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거부권을 통해서 맞서는 건데 대통령 보고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대통령 보고 완전 무장해제하라는 건지 그리고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의 바로 앞으로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법안 혹은 이적성 법안 혹은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지역구입니다. 이번 40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삼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친윤, 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출마 여부 질문에 꼭 저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당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의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이 압도적인 제1당에 대한 신뢰를 언제 거둬들일지 모른다면서 야당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소위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당이 되면 국회 검찰청을 만들 것인가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나이연대 즉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면서 경쟁자들이 나전 의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당혹스럽고 황당한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여당의 이번 선거 캠페인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영남계 인사들이 지도부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등의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당은 정책과 비전, 미래를 말했어야 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도로 영남당이니 영남 자민련이니 하는데 영남은 당을 지키는 핵심 지지층 또는 지역이다.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이 바뀐다고 무조건 수도권 대책이 바뀌나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맞는가라면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당 일각 심지어 소위 스스로 보수 운운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무슨 뭐 영남 자민련 이런 식으로 영남 지역을 폄훼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영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0석 돌파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비좌파 정당 혹은 한국의 자유파 보수파 세력에 있어서
영남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사에서 6.25 전쟁 때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낸 마지막 그야말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영남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영남을 폄훼하고 표도 안 나오는 호남 쪽에 구애를 해야 한다는 식의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니 탓 내 탓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이라면서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했지만 개인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국익을 위해 나아가는 게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19일 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입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오선 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앞으로 당이 바람직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